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한없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 심판 선언, 4절과 5절은 시온으로의 기한, 6절과 7절은 잃어버린 양떼, 8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 탈출 명령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에게 숨김없이 소식을 전하러 가시는데 바로 바벨론 함락 소식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애굽과의 전쟁에서도 이겨 중동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멸망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벨신과 무로닥신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바벨론을 공격하여 이 땅이 더는 사람도 짐승도 살지 못하는 땅으로 황폐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바벨론 심판은 46장부터 이어진 열방 심판의 정점입니다. 다음으로 4절과 5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는 길이며 눈물의 길이며 기도하며 가는 길이며 영원한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연합하러 가는 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6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떼와 같았습니다. 목자들이 잘못 인도하여 산에서 헤매고 방황하며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삼키는 것은 무죄하다는 논리로 이스라엘을 유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찾으시며 품으시며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살라고 하셨지만 이제 기한이 찼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북쪽에서 큰 민족의 무리가 바벨론을 정복할 것인데 실수하지 않는 노련한 용사의 화살처럼 아무 실수 없이 바벨론을 정복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약탈했던 바벨론이 이제 약탈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길 잃은 양떼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주변 나라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다르십니다. 괴롭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지금은 도망가야 할 때라는 것과 바벨론에서 도망쳐 가야 할 곳이 시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베푸십니다. 이는 다 참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참된 목자의 손에 맡겨 그의 선하신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길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돌아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머물겠다는 결단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 단단히 붙어 계십니까? 힘센 손으로 나를 꼭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도 꼭 안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을 행하시면서 열국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저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사랑 안에 단단히 머물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